변화, 타격 혐오, 꽃샘 추위. 새 직업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캐릭터 자체가 어려운 캐릭터야. 예, 사기 칠거 많은 것 같아요. 암흑 처음 나왔습니다. 네, 매턴 피해량을 증가시킵니다. 네, 이거는 모았다가 한번 터트리는 거군요. 파워 카드를 낼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야, 이거도 파워 카드를 많이 써야 뽕 맛이 좋지. 눈보라 헬로 월드 덱 압축 안 하는 쪽으로 가볼까? 드로우까지 땡겨주고 강화 3번 속성. 근데 이거 컨셉을 잡고 싶어도 무슨 카드가 있는지 몰라요. 번개가 공격, 냉기가 방어, 플라즈마가 에너지. 네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빙하 냉기를 두 번 형상합니다. 커패시터 파워카드 위주로 덱을 구성해보고 싶네요. 어둠은 계속 저거 데미지 쌓이고 한 번에 폭발시키는 거요. 오케이, 커패시터 커패시터 또 나왔네. 냉정함, 꽃샘 추위, 파지직. 레디하면 잡지. 아니네. 도약, 간소화, 걷어내기. 걷어내기랑 아까 그거 코스트 뻥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코스트 뻥할 수 있는 거 놓고 파워 카드를 많이 넣는 식으로 덱을 짜볼게요. 제발 빨간 거 나오지 마라. 젠장게 거지 같은 게임. 헬로 월드 썼어야 했나? 아 그래, 여기는 파워카드는 쓸 수 있지. 근데 파워카드가 없지. 캐릭터가 어려워요. 그리고 카드가 이거 가시성 안 좋은 것도 난이도 올리는데 한몫을 해. 선풍기 좀 틀게요. 덥다.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일단 코스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드로우를 챙길게요. 냉정함. 타격, 타격.
고스엠 주위 수비 커패시터 아까 썼던 코스트 벙커들 그런 것들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오텐더입니다. 말가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걸 믿었음. 엑스킥. 엑스킥도 괜찮고. 유전 알고리즘. 요게 이제 불태우는 일격. 일제 사격. 요것도 필요할 것 같아. 요게 이제 프레츠체구만. 제냐타 우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부적. 강화하려면 열로 가야 되죠. 우클. 옴니. 드론 옴니. 커패시터, 냉정함, 타지직. 이게 한턴 쉬는 애들 상대로 괜찮네. 헬로월드, 꽃샘추위. 임펄스. 지속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그냥 밀어내면 되나? 우클 밀어내기 한번 더. 으선.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캐릭터가 이중시전 정전기 방전. 공격 피해를 받을 때마다 전기를 한번 영창합니다. 피해를 받을 때면은 막으면 발동 안 한다는 거지. 아닌가? 막아도 발동을 하나? 궁금증 해결. 해결사. 냉정한. 꽃샘 추위 수비. 수비 수비 방전. 피격일 때만이네요. 쳐맞아야 돼. 파지직. 타격 수비. 포션 빼야겠는데? 여기서 발현하면은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잡고. 발현하고 8뎀 커패시터 냉정함. 수비가 없네요. 어지럼 빼자. 그러면 지금 덱에서는 커패시터를 강화하는 게 맞나? 꽃샘 추위. 이중시전. 헬로월드. 수비. 타격. 일제사격. 병폭이다. 병폭 커패시터 할까? 방전 하나 더 쓰고 수비해야 돼 일단.
냉정한. 저것도 놓치겠는데? 잡아보죠. 일단 커피시터 강화하고 탐색. 야, 이것도 사기네. 서치 카드가 되게 좋은 게 많다. 커피시터 업그레이드하고 파지직이랑 오센츄 이렇게? 아닌가, 일제 사격을 써야 되나? 포션 쓰면서라도 버텨야겠는데? 새 캐릭, 굉장히 어렵네요. 캐릭터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 이거 공격하대요, 진작. 여기서 그냥 맞고, 맞고 극딜하자. 잠깐만, 저거 다 맞으면 몇 뎀이야? 맞아볼까? 야, 때려봐. 맞딜. 더 냉정한. 수비? 히트싱크? 수비? 새 카운터 장난 아니겠네요. 걷어내기. 수비. 헬로월드. 이번 턴에 수비 3개 쓰면 되나? 그러면 일단 이기긴 이겼지. 전격. 영창된 전기 하나당 무적의 적에게 피해를 7줍니다. 야, 이거 진짜 세겠는데? 약간 지금 덱이랑 어울리는 카드네. 타격 혐오 할 거고요. 에너자이저, 에너지를 두 배로 만듭니다. 열. 배터리 보존.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다음 턴까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조각 모음, 밀집을 이었습니다. 이게 발화 같은 느낌이구나. 개 좋은데? 지금 백 컨셉, 전기요. 근데 약간 전기가, 이거 뭐냐. 해금하기 전에는 전기가 베이스인 것 같은데? 뭐 일단 딜카드가 베이스여야지. 정전기 방전 쓰고 쳐 맞으면 되잖아. 인정? 탐색. 일제 사격. 저거 떨어뜨리고 밀집 얻고. 알람 좀 끌게요. 나는 이렇게 빨리 캐릭터가 나올 줄 몰랐지. 이제 전격 몇 뎀이야? 54뎀? 열. 방금 에임
에임 장난 아니었는데? 정전기 방전 또 나왔어. 이거 약간 변태덱 돼가는데? 맞을 때마다 맞을 때마다 약간 엠덱 에너자이저. 뭐야, 왜 4개밖에 안 돼요? 2 곱하기 2구나. 이런 식이구나. 임펄스. 자, 밀집이 있으니까 꽃샘추위나 다 들고 와. 정전기 방전. 정전기 3개지. 그러면은 한 대 맞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그냥 막아야 되네 지금. 에너지 보존. 임펄스. 제트킥. 끝. 킹가스크림. 커패시터 하나 더 나왔네요. 두 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닌가? 아, 그래. 두 장은 필요 없어, 지금. 스머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각 모음을 빨리 써야 되고. 글쎄요. 카운터 방전 방전 수비. 냉정함. 그냥 미친 척하고 정전기 방전 쓸까? 이제 한 대 맞으면 4개 생성해. 야, 때려봐. 야, 나 자신 있나? 하는 거 봐. 조각 모음 밀집을 얻습니다. 암흑을 영창합니다. 암흑은 지금 못 쓸 것 같아. 걷어내기 지금 필요 없죠. 깊은 자상. 전격. 헬로월드 히트싱크 정전기 방전. 신직업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에너자이저 조광보 커피시터 파지직 탐색 정전기 방전. 아니다, 냉정한 먼저 가져올까? 아이고, 이런. 극한의 딜교덱. 아, 뭔 덱이야, 이게. 잠깐만.
그냥 맞기만 하는데요? 밀집 가져오고, 요거 하나 더 가져와. 한대 맞으면 다섯 개 생성해. 왜안 하지? 왜지? 아니 이게 뭔 덱이야? 잠깐만. 일단 잡자 이번 턴에. 꽃샘 추위, 일제 사격, 스택. 잘하겠다. 세이브 옮기는 법이 있다고요? 아유, 그걸 몰랐네. 매터 시작 시 무작위 파워 카드를 한장 없습니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런 걸 써야 돼. 적의 모든 방어도를 없앤다고? 필요 없잖아, 근데.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화상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 없습니다. 피해를 15 줍니다. 꽃샘 추위, 이중시전, 헬로월드, 냉정함, 히트싱크. 히트싱크랑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랑 같이 쓸게요. 이거 필요 없어. 히트싱크. 일단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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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파워 카드만 열렸을 거야. 방전, 주광고음, 탐색, 인공지능, 에너자이저. 홀로그램, 냉정한, 방전, 배터리 보존, 전격 소멸하니까 지금 써도 되지. 에너자이저요?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그리고 저거 미라손 있어요. 턴 시작 시 카드를 한 장 더 뽑습니다. 그러면 됐지 이제. 창의적인 인공지능 또 나왔어. 빠바바바밤. 밀집을 얻고 힘과 민첩을 잃습니다. 머신러닝도 있어요? 제작진이 트렌드를 아는구만. 커패시터 하나 넣었어. 히트싱크. 싱크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커패시터? 탐색, 히트싱크, 조광구. 아니다, 인공지능 가져와야지. 미라손 하드캐리. 나이트봇 죽었어요? 아니, 나이트봇 왜. 나이트봇 어떻게 켜지? 저거 켜는 거 따로 있나? 나봇이 죽었습니다.
저 어떻게 다시 가져온지 모르겠어. 방전, 컵대시터, 방전, 조각모음, 수비, 꽃샘추위, 전격. 이거 미라손 아드캐리인데 옴닉 법사를 보고 쫄아버린 거임. 와, 개꿀. 개꿀, 개꿀. 지금 미라손이 사기치고 있어. 그걸 믿었으면 백스킥. 컵패시터 일단 냉정한 버퍼. 이번 턴에 피해를 안 받는 파워클 한 번만. 버퍼로도 정전기 방전 효과가 발동이 되네요. 그리고 연탄은 한 번밖에 못 막아. 위풍당당이 왜 나와? 야, 위풍당당도 만들 수 있구나. 극한의 파워덱. 밀집을 얻습니다. 아이고, 택배였나? 잠시만요. 나보던 언제 나보도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잠시만요. 아, 이거 나이트 보드 어떻게 다시 데려오지? 천시간이요? 설마요. 나이트 보드 영령어. 나이트 보드 어떻게 데려오지? 나이트 보드 커맨드 리스트. 하. 나봇이 왜 나이트 보드 조인인가? 나이트 보 조인 안 되는데? 없는데? 나이트 보 어디 갔냐? 아, 살아났네요. 저 명령어가 먹혔나 보네. 깨맞아. 중독 포션. 창의적인 인공지능 또 나왔네요. 두개 쓰자. 극한의 파워덱 가자. 소주. 아!
위풍이 왜 나와요, 위풍이? 밑작업. 구체를 영생할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밀집을 얻습니다. 뒤져라. 아! 내가 뒤집어. 뭔 놈의 어지러움이. 끝났죠. 극한의 파워 덱을 짰더니 호구새가 나옵니다. 히트싱크, 컵패시터, 성장기방정, 조방공, 인공지능, 꽃샘출, 배터리 보전, 인공지능, 수비, 이중시장. 저거 느낌표 패치 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전기를 영창합니다. 이게 필요했던 거네. 버퍼 쓰고 헬로 월드 에너자이저 필요 없잖아. 괜히 썼었어. 실수할 수도 있지. 자가 수리 이런 것도 있구나. 파워덱을 위한 카드들이 다 나와있네. 무작위 무쇠 카드를 얻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합하기 유물이 많이 추가가 됐군요. 조각 모음 밀집을 얻습니다. 까마귀고 나발이고 파워카드 주어. 과연 파워카드와 호구새 중 누가 이길 것인가? 인공지능 강전. 아 이거를 가져올 게 아니었네. 잘못 가져왔다. 아 잘못 가져왔어. 하 파워카드 쓸 때 들어가는 거 그거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거 그러게요. 미라손 없으면 진짜 아니야. 까치발님 없으세요? 그냥 미라손이 캐리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가지 타락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히트싱크? 아, 조각 모음 두 장 다 빠졌어. 플레이하면서 설명할 정도로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해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서운했다. 조각 모음 가져와야 돼, 이거 써야 돼. 신캐입니다. 자가 소리
에너자이저, 커패시터, 버퍼? 네, 버퍼 썼으니까 이제 필요 없지. 전격 88뎀. 아, 쓸걸 그냥. 까불지 말고 그냥 전격 쓸걸. 버퍼로 가드가 됩니다. 얼링귤님 없으세요? 버퍼 게이드. 카드를 한 장 더 뽑습니다. 저게 머시러닝인가? 죽어라! 하하하. 멍청한 녀석. 구체만큼 데미지 주는 건 있어요. 빙하 자동방패 정전기 방전 하나 더 쓸까? 아 이게 먼저겠다. 이거 진짜 가지타락 다른 캐릭터 버전인데. 어 전격 강화됐고 히트싱크 먼저. 이거 완전 가지 타락이야. 아, 내가 센지 호구세가 센지 보자. 제가 안 때리니까 영상을 못해. 잠깐만. 아, 때려봐. 제가 안 때리니까 영상이 안 되잖아. 하이, 계속 안 때리는데. 계속 안 때리는데. 야, 좀 때려봐. 파워카드 쓸 때 영창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 여기 있다. 폭풍. 파워카드 쓸 때마다 영창하는 거, 이게 필요해. 밀집을 사왔습니다. 저거는 끝내기가 아니면은 쓰기 힘들어. 영창할 때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수비 버리고. 이게 파워카드만 계속 쓰니까 버린 카드 더미에 뭐가 안 들어가네. 15 곱하기 7.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예, 신규 캐릭터입니다. 편견, 밀집을 쌓았습니다. 이제 밀집 얻으면 잡을 수 있지 않나? 조금 미뤄볼까? 에너자이저. 편견. 막타 치자 이제. 예. 어메이징. 기계 약사 필요 없죠. 커패시터. 초강모음. 정전기. 정전기. 전격을 쓰질 못해. 에임. 됐다. 한대 맞을 걸 그랬나? 됐다. 버프 썼으면은 막은 거지 이제. 근데 안 맞았네. 뭐 다음 턴에 레디하면 잡. 뭔가 되게 스택을 많이 쌓아야 되네요. 재구성 전자기장. 여깄다. 방어도를 16얻습니다. 파워카드에서 방어력을 담당한다. 신성? 생성되고 나서 쓰죠 뭐. 아이고, 새로 나온 무비야. 조각모음. 커패시터. 수비. 파지직. 전자기장. 카드 이미지가 너무 알기 어려워. 조각모음. 냉정한. 암전, 인공지능, 탐색. 그거 어디 갔냐? 무적. 버퍼 여기 있다. 버퍼랑 방전. 아, 수비 썼어야 했는데. 실수했나? 실수했나? 아니구나. 버퍼 제대로 막혔습니다. 에너자이저, 방전, 커패시터. 턴 시작 시 가장 오른쪽 구체 지속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저건 어둠 덱에서 쓸수 있는 건가? 예, 새로 나온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구새랑 떠야 되는데 누가 더 셀까? 제가 더 세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이제서 내가 파워를 안쓸 수는 없어. 써야 돼. 힘 올라간다.
뭐야, 왜 버프 발동 안 해? 버퍼 방금 발동 안 했는데요? 발동한 거예요? 체력 잃은 거 아니었어? 아, 영뎀 들어왔어요? 왜 체력 잃은 거 같지? 사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나치게 강해져 버린 까마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57대 밀집 올라간다잉. 예스. 뒤져라. 우! 안 뒤짐. 걔도 잡았어. 후. 예, 처음 클리어. 예. 이거 뭐냐, 미라 손으로 사기쳤네요. 이게 타락까지가 이제 세 번째 캐릭터에서 미라 손으로 이게 들어오는구만. 되돌리기, 피해를 8줍니다. 이번 턴에 사용하는 다음 카드를 뽑을 카드 더비의 맨 위에 놓습니다. 이번 턴에 사용하는 다음 카드를 뽑을 카드 더비 맨 위에 놓습니다. 그거 쓸 때마다 세지는 카드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현재 체력을 지난 턴의 체력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정전기랑 같이 쓸 수 있겠네. 매턴 처음 사용하는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와우, 엄청 센데 저거.